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. 남자 특징. 근데 만나자마자 하, 내가 진짜 돈은 많았는데 와, 이 달만 넘기면 된다는 남자들. 돈을 요구하는 남자? 응? 그런 남자는 절대 피해야 돼. 응? 최악이에요? 최악이지. 왜? 보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기 과거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난 옛날에 이랬다. 옛날에 이래서 돈 엄청 많이 벌었다. 라떼. 근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요 고민만 넘기면 내가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. 그런 자잔. 남자는 그런 남자는 피해요. 근데 만나자마자 첫날 밤에 보자마자 여자를 엎어뜨리냐. 그건 꼭 사자 기질도 있지만 꼭 그러니까 여자를 소유하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, 보면.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여자도 문제지만 그거를 끼란 말이야, 끼. 그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하지. 개고생이에요? 개고생하지. 그런 거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. 다 그래. 너한테만 이래, 꼭. 너와 딴 사람은 안 그랬대. 응? 그러니까 그런 남자 꼭 피해요. 또 다른 남자는 뭐가 있어요? 또 다른 남자? 네. 허우대만 명품으로 감는 남자들? 그냥. 그렇잖아. 진짜 있는 사람은 절대로다가 아래 위로 다 감질 않아. 하나만 포인트를 주지. 응? 근데 선생님처럼? 나는 없어. 아, 팔에 금팔. 금팔찌잖아요. 하나만 금팔찌 아닌 게 어디야. 금팔찌인데. 포인트만 줘야지. 그 명품으로 감은 사람도 보면 뒤보면 그렇더라고 보면. 그러니까 속이 알찬 사람 좀 만나.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만나지 말아요. 그런 사람도 또 피해야 돼요.